안녕하세요, 비송입니다. 라이언 인형의 할로윈 복장을 떠서 입혀줬어요. 요정 모자를 조금 사이즈가 있게 크게 떠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 요정 모자 느낌의 나는 요 모자를 떠서 지금 머리에 이렇게 꿰매준 거고요. 그다음 망토를 크게 뜨지 않았어요. 망토를 크게 떠봤더니 요 호박이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망토는 살짝 분위기만 내주는 용으로 떴고요. 그다음 이제 신발도 세트 분위기가 나게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떠서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귀찮으신 분들은 안 뜨셔도 될것 같긴 하지만, 근데 이 신발이 중요한 거는 신켜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, 지금 제가 이제 만져서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서 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신발 하나 때문에 굳이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 있는 인형이 되다 보니까 혼자 단독적으로 놔둬도 될 듯하고, 그다음 요 호박을 조금 더 색감이 있는 색으로 땄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, 라이언이 원래 기본적인 색이 있다 보니까 너무 쨍하면 또 이해하고 또 너무 부딪힐 것 같아서 약간 좀 톤이 낮은 아이로 떠봤어요.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할로윈 분위기가 나는 라이언 인형이에요. 기본 라이언 인형에 요거만 뜨면 되는 거라서. 근데 요 인형의 단점은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형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형이에요. 제가 시리즈로 기본 인형에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, 요 인형만큼은 단독적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예쁠 것 같은 할로윈 인형이었습니다. 요 아이들은 산타와 루돌프 라이언이에요. 루돌프 뿔이 크고 모자까지 씌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타보다 사이즈가 커 보이긴 해요. 물론 이제 산타는 입고 벗고 할수 있게끔 이제 만든 거고요. 모자는 어쩔 수 없이 꿰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. 고정을 시키기가 좀 애매하고요. 신발 또한 신고 벗을 수 있어서 단독적으로 세워놔도 서 있는 아이예요. 루돌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끼를 떠서 입혀주었고요. 그 다음에 신발 세트로. 모자는 루돌프 코와 뿔을 표현해줘서, 뒷모습은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어요. 산타 복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요 노란색 벨트 부분, 요 부분을 표현해주면 더 예쁜 아이가 되는데, 옷을 입혔다 벗었다로 해줄 거라서 그 부분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. 처음에는 단추를 이 부분에서 노란색 단추를 해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,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나름 어울리지 않나요? 그래서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라이언들이에요. 아까 보여드렸던. 그래서 라이언들이 사이즈가 다 동일해요. 동일하고 이제 그 컨셉에 맞게만 만들어 본 아이들입니다. 할로윈 라이언, 산타 라이언, 루돌프 라이언.
감사합니다. 비송이었습니다.